내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,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.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우리 노동자들 잘 되고 있습니까? 맨날 잘려가지고 폐업당해가 채버린 건 못 받아 여기저기 일자리 기웃거려야 되고 이런 현실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?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? 울산은 이른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. 하지만 역대 국회의원 중 노동자 출신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노동운동과 경력을 가진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. 현직 국회의원들도 기업인들과 공직자 출신, 변호사가 답니다. 가진 사람들이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분들을 좀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20대 총선 예비 후보로 노동자 출신들이 울산에 대거 등록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. 지난 그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 때 누구 뽑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? 저요? 네. 우리는 다 새누리당밖에 안 뽑아요, 나는. 아, 그 잘 뽑은 것 같으세요? 잘 뽑았죠.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. 왜요? 그냥. 그냥? 우리 고향이 대구니까.